안녕하세요. 편안한자입니다. 오랜만에 코드리스 제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성비의 제품 하면 QCY 제품과 함께 IP010X 제품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제품과 버금갈 정도의 가성비의 제품이 있다고 해서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사바트 X12 프로라는 제품인데, 실제로 이 제품 대략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고, 과연 소문 그대로 가성비의 제품이 맞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아직 국내에는 정식 수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쉽고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배송비 포함해서 대략 한 33,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고, 실제로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구매 포인트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대비 훌륭한 마감 퀄리티, 두 번째는 훌륭한 배터리 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스펙을 간단하게 보면 블루투스 5.0 방식에 IPX5 생활 방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하실 때 양쪽 이어폰으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보통 2-3만원대의 저가형 제품 구매를 해보시면 마감 퀄리티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단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성능 위주로 출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디자인, 마감 퀄리티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바트 X12 프로 제품의 경우는 마감 퀄리티나 디자인이 2-3만원대의 제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저가형 제품들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어폰 유닛을 타원 형태로 출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제품은 조금은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폰 겉표면은 세라믹 처리가 되어 있고, 알록달록한 무늬나 반짝이는 글리터 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충전 크레들 역시 전체적으로 마감 퀄리티가 우수하고, 크레들 덮개와 본체는 견고한 메탈인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충전 상태를 알 수 있도록 4단계 LED 표시등이 장착이 되어 있고, 최근 많이 사용하는 USB-C 타입의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3만원대 제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상당히 괜찮은 마감 퀄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코드리스 제품의 경우 1회 완충으로 2, 3시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 제품은 1회 완충으로 무려 6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충전 크레들까지 사용하게 되면 최대 3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배터리 타임이라면 가격대를 떠나서 코드리스 제품 중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배터리 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음향기기 제품은 사운드의 퀄리티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제품의 사운드 퀄리티 괜찮지만 조금은 애매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사운드 퀄리티가 괜찮다, QCY 제품이나 IP010 제품 대비 사운드가 전혀 밀리지 않는다, 이런 평을 여러 접했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됐고,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사운드는 괜찮지만 애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두 제품의 경우는 커널형 제품이고, 사바트 제품은 오픈형 제품이기 때문에 타입의 다른 문제로 발생되는 사운드의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이 제품의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조금은 거리감이 있고 힘이 빠진 듯한 사운드에 저음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널형을 주로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 구매하시기 전에 이 부분은 반드시 참고하셔야 하고, 그래도 전체적인 사운드를 들어보면 맑고 깨끗하고 출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에 100%로 출력을 올려도 깨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만원이라는 가격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사운드 퀄리티면 나름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만원대의 제품에서 아쉬움을 논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제품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의 아쉬움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아쉬움은 착용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이 다른 저가형 제품 대비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의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건 분명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착용감은 상당히 아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착용을 해보면 귀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은 걸쳐있고
붕 떠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내내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용감은 상당히 아쉽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통화 품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이 제품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코드리스 전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조용한 실내에서는 통화가 가능하지만 외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통화가 상당히 어려운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송비 포함해서 3만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한 사바트 X12 프로 제품은 코드리스 제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오픈형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형을 주로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널형 제품을 주로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3만원 초반대라는 가격을 고려했을 때 마감 퀄리티, 디자인, 배터리 타입, 사운드 퀄리티를 고려하면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가성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란만장이었습니다.